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는 오늘도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창원은 낮 최고 기온이 36.6도, 합천은 37.6도를 기록했습니다.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고 오후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식 생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안의 연안 수온이 지난달 평년보다 섭씨 0.9도 높았으며 이달에도 연안 해역 대부분이 30도까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급격한 수온 상승으로 양식 어종의 대량 폐사 발생이 우려된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료 공급을 중단하고 수성과 출하 등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통영의 한 마을 상수도에서 중금속 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교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두달더이 물을 먹어야 하는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영의 한 마을, 가정으로 공급되는 물을 마시지도 설거지를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마을 상수도로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중금속 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를 넘게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물을 절대 먹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물을 전부 이제 떠다가 이렇게 놓고 먹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밥이나 설거지는 절대 안 해요. 하지만 주민들은 통영시의 대처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통영시가 비소가 검출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투입해 관로 2.4km를 신설하는 광역 상수도 공사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가스 공사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도중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애초 공사는 지난 6월에 시작될 계획이었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불안감에 생수를 구입해 먹고 있습니다. 불안하지. 그리고 이거는 내 사무기다. 사무기 예산 6개 3,900원 하더라고. 아, 집에 뭐 그런 뭐 뭐이 나대. 그게 안 좋은 기라. 이 마을 주민은 200여 가구 모두 400여 명. 통영시의 허술한 대처에 마을 주민들은 공사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비소가 든 물을 사용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위안부 피해자 기리밀 행사가 오늘 오전 도림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경상남도 주관으로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위안부 피해자 증언 동영상 상영과 정유영 무용단의 추모 공연, 동북아 역사재단 남산구 박사의 강연 등으로 진행됩니다. 경남에는 위안부 피해자 9명이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 90세 이상 고령입니다. 올 상반기 조선 대형 3사에서 퇴직한 인원이 최소 3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채권단에 자구 계획을 제출하고 최근 희망 퇴직을 단행하면서 약 1,500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또 대우조선은 희망 퇴직에다 최근 설계부서 일부를 거제로 옮기면서 퇴직 신청자가 늘어 약 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퇴직자가 가장 많은 울산 현대중공업의 1,100여 명을 포함하면 올 상반기에만 최소 3천여 명 이상이 조선 3사를 떠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정부 관련 부처를 찾아 STX 조선해양회생을 위한 선박수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박재용 창원시 제1부시장은 지난 10일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를 찾아 STX 조선해양의 최근 구조조정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고 신규 선박수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추가 경정 예산에 중소조선업 지원을 위한 관공선과 해경함정 등 선박 건조 1,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지역의 선주로부터 수주한 드립십 두 척의 계약 기간이 1년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은 선주사에서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인도 연기를 요청해옴에 따라 두 회사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잔금 입금은 1년 늦춰지겠지만 이에 맞춰 자금 계획을 수립해 놓은 데다 계약 금액은 오히려 늘어나 회사 재정에는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가 자전거 보험 가입 대상을 전체 시민으로 다시 확대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2008년 공영 자전거 누비자를 도입하면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했던 자전거 보험을 지난해 11월 누비자 회원 등으로 가입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보험 가입 대상을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전체 시민으로 다시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번 달 7일까지 경남 지역 여객선 이용객이 19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산해양수산청은 올해 여름 휴가 기간에 약 20만 명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특별수속 대책반을 구성해 여객선 운항을 늘렸으나 수송 실적이 예측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마산해수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폭염과 경기 불황 등으로 휴가로 오는 관광객들이 예측보다 적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창원시가 마산하포구 광암해수욕장 재개장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창원시는 내년 재개장을 목표로 광암해수욕장 해안을 평탄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